많이 휘면 좋지라는데요. 그래도 네. 잘 왔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페어웨이입니다. 네. 자, 김효주 네. 95야드 남겨두고 있는데요. 깃대를 보고 정확하게 95야드 다 쳐도 되거든요. 조금 더! 더 왔어야 네. 되는데. 네. 자, 김효주 선수의 버디 팟. 떨어졌어요. 최혜진 선수입니다. 김효주 2번 홀 티샷. 자, 짧은 잔디에 좀 멈춰주면 네, 거기, 좋은데요. 거기. 아주 현명합니다. 가장 비슷한 곳을 찾아내서 네. 스윙을 해보고 자. 괜찮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지나오는 게 낫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홀에 못 미쳤으면은 내리막에 또 오른쪽으로 휘는 퍼트를 했어야 됐는데요. 지금 지나가는 바람에 그 반대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선두와 두 타차.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효주 선수는 티샷을 페어웨이 한복판으로 보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샷. 네, 볼이 스탠스보다 높은데 핀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조금 핀 쪽으로 치기가 어려운데요. 예. 아, 참 라이가. 네, 잘했습니다. 네. 티샷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예. 하나 버디가 좀 나와야 됩니다. 캐리 거리가 좀 더 남았어도 됐는데요. 조금만 더 네. 과감했으면 하는 그런 예. 김효주 버디 팟. 아. 두 번째 샷. 네,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돌아오는 퍼트는 좀 안 지나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예. 네. 커피우스가 한타를 잃고 있고 김효주의 팝 들어갑니다. 들어졌어요. 네, 잘 나갔습니다. 네. 네. 오르막 라이에 걸린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페이드 걸리면서 네. 탄도가 지금 한 15m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네. 퍼팅이 지금은 뭐 그래도 본인이 원했던 대로 잘 됐습니다. 그 오늘 퍼트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중요했는데 네. 김효주의 버디 팟. 이게 들어가면은 한타 차로 갈 수 있는데요. 예. 아, 이것도 캐리거리가 좀 적게 나왔네요. 네. 김효주의 버디 팟.
지금 김효주 캐디는 전부 클럽을 다 꺼내놓고 지금 그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효주 선수가 퍼팅을 할 때 도대체 뭐가 그 밑에 있길래 이게 뭐가 묻었는지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던지 뒤집어 봐야 되겠죠. 자, 김효주 선수는 가장 어려운 홀들 중에 하나 8번 홀로 왔습니다. 네. 8번 홀은 티샷은 지금 블라인드 잘 안 보이거든요. 페어웨이 위쪽이. 그래서 이제 다소 좀 넓은 페어웨이입니다. 하트하우커 선수보다는 높습니다. 예. 198야드를 남겨두고 있는 김효주 선수인데 자, 굴러서 오죠. 입고 올라왔어요. 네. 네. 이게 좀 하나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김효주 선수가 오히려 좀 위기인데요. 짧았어요. 107야드 남겨두고 있는 김효주. 파4 9번 홀에서의 세 번째 샷. 아, 자,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쳤어요. 네. 네. 김효주 선수 이걸 넣어야죠. 막아야죠. 단독 선두 자리를 지금 홀 선수에게 좀 양보를 했는데 오른쪽이네요. 네. 김효주 164야드 남겨두고 있는 10번 홀입니다. 그린 입구 쪽. 네. 위에 선수를 실수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메이저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요. 김효주 선수는 차분히 본인만의 경기를 그대로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 11번 홀 김효주의 버디 팟. 오늘 김효주의 버디 팟이 조금씩 짧아요. 김효주 11번 홀 파팟. 너무 아쉬운데요. 네. 오늘 네타를 잃고 있는 에인젤 인 선수고 김효주 파. 네. 떨어졌습니다. 좀처럼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주 선수가요. 네. 14번 홀에 김효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 김효주 선수의 티샷이 오! 아. 네.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어서 1번 아이언 티샷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김효주의 보기 팟. 오, 네. 오, 왼쪽으로 좀 많이 본 줄 알았습니다. 경쟁이 조금 멀어진 게 그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예. 김효주
살짝 짧았습니다. 김효주 선수는 롱게임 이런 건 다 숏게임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도 다 좋았는데 3, 4라운드 때 퍼팅이 안 되면서 예. 우승 경쟁을 또 못했고요.